취재 기자와 함께 서울 코로나19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하루 사이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서울 시민이 계속해서 100명을 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주 전인 8월 10일 정도까지만 해도 하루 사이에 6명, 13명, 15명 이렇게 2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었던 지난 8월 15일에 이를 신규 확진자가 74명을 기록했고요. 다음 날인 16일에는 14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17일 90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8월 18일부터 130명대, 150명대, 120명대 등으로 계속해서 이를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한 100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서울에서는 한때 신규 확진자가 10명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서울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신규 확진자 지금 주로 어떤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확진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네. 주로 교회 등의 종교시설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종교시설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논구의 안디옥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고요. 용인시 등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도 늘고 있고요. 극단 입시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감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 상당히 엄중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서울시는 오늘부터 24일부터 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하는 등의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네. 빼고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건 뭐 건물 아니든 밖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스크가 현 상황에서는 최고의 예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때처럼 익명검사를 또다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시민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네. 서울시는 해당 집회 참석자 등에게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8천여 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단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적발이 되면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의 어떤 곳에서도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는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방역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는 건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집에만 있어달라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까? 네.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다시 전환한 상태지만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회사를 가거나 또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길 바랍니다. 음식점에서도 먹는 순간을 빼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거나 배달을 해서 드실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밀폐된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 현 심각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기 전까지는 종교활동, 꼭 비대면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기자였습니다.